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브이로그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선 카메라 받으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최지현 주임입니다. 저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가시죠. 이게 제 자전거인데요. 한번 타고 출근해보겠습니다. 집이랑 여기랑 많이 멀어요.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하면 시간이 단축돼가지고 좋더라고요. 네, 도착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들고 가면 과장님들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여기가 제가 일하는 송파센터입니다. 저는 본사가 아니고 여기 송파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서울에 총 13개의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나 너무 어색해. 너무 어색해. 어머, 왜 웃으시죠? 웃지 마세요. 부끄러워. 어떡해. 저는 이제 전세임대 심사 업무를 할 건데요. 보통 임대주택이라 생각하시면 공사 소유의 주택을 입주자분들에게 임대를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전세임대는 그 주택이 공사 소유가 아니고 집주인분이 따로 계세요. 집주인에게 집을 대여를 해서 그 집을 다시 빌려드리는 합법적인 전전대 형식의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택에 들어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2년마다 재계약을 체결을 하는데요. 뭐 소득, 자산, 자동차 이런 게 현재랑 그때랑 이제 동일한지 심사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출근하고 나면 송파센터를 이제 수신처로 온 공문들을 제가 내용을 보고 담당자 분들에게 분배를 해드립니다. 이제 마스크를 쓰고 민원대를 한번 가볼게요. 지금 민원대 근무 중인 과장님을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 하고 계시죠? 그니까요. 저도 처음 너무 어색해가지고 부끄러워 죽겠다. 재계약이나 뭐 다른 문의가 있으면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네, 상담을 하세요. 이게 제 자리고요. 제 앞에는 제 동기가 근무하고 있어요. 한번 인터뷰를 하러 가볼까요? 최주인과 어떤 사이인가요? 같은 고졸자 전형을 통해서 회사에 입사하게 된 입사 동기이고요. 고등학교 학생들끼리 경쟁을 해서 이제 입사를 하는 제도예요. 어머, 신기한 게 있네요. 어머, 이게 뭐지? 아, 이게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저만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보시면 근육의 쓰임이 나오고 있는데. 어머, 세상에. 이거 보면 굉장히 운동에 도움이 되거든요. 승희 주임님이 운동을 참 좋아하셔가지고요. 주짓수를 하시는데 저도 따라서 주짓수를 다니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고요.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자, 밥도 먹었겠다. 옥상으로 산책을 가볼까 합니다. 밥 먹고 이렇게 옥상에 나와서 산책을 하고요. 승희씨,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옆돌기를 요즘 연습하고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자랑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SH에 이런 능력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하시는 운동은 어떤 거 하세요? 주짓수 일단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클라이밍, 마라톤, 태권도, 줄넘기. 내년에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도 딸 할 게 많네요. 와 대박. 백주임님이 외근에 나가신다는데 이 카메라를 한번 백주임님에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받아주세요 백주임님. 뿅. 네, 바토턴치 잘 받았습니다. 지금 다가구 주택 외근을 나와 있습니다. 저희 다가구 한번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과금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아직 사람이 앉아있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고지서가 하나도 보이지 않네요. 고지서가 없어서 여기 주택은 다음에 다시 한번 방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세 번째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가구 주택 내부인데요. 화장실, 따라라따. 자, 부엌. 여기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칸이 있고요. 여기는 지금 원룸이어가지고 방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근데 방 안에, 뭐가 있네요. 두둥. 베란다랑 이렇게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요즘에 새로 매입하는 다가구 주택은 무조건 세탁실이 따로 구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창문에도 방범창이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에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매입주택 둘러보고 주거이동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제 설명도 해드리고 일로 옮겨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 입주를 받기도 하는데 오늘은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어서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와서 고지서만 다시 수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송파센터 근무하는 이찬혁 주민입니다. 이게 어떤 용도의 캐비넷인가요? 송파구 인근 거주하시는 주민들한테 무료로 대여해드리는 공기구들을 보완한 캐비넷입니다. 송파센터에서 공기구 대여해주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저희 송파센터 임대주택 입주하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에 사는 분들만 대여가 가능한가요? 원칙은 인근 주민들한테만 대여해드리도록 되어 있고요. 입주민이 아니어도 20세 이상 송파구 근처 거주하시면서 신분증만 가져오시면 대여 가능합니다. 와 대박. 최지임님 낙관을 이용해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H공사 입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공기업이고 안정적이고 이제 사람들이 그쵸. 알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입사하게 됐고요. 가장 어려웠던 점 있었나요? 아무래도 면접 준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면접 때도 너무 떨려가지고 청심환을 먹고 갔잖아요. 그런데도 떨렸어요. 여기 합격했다고 소식 들었을 때 되게 기뻤을 것 같은데 주위에서는 어땠나요? 반응이?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친척들한테 엄청 자랑하고 퇴근 시간이 다 돼가요. 진짜네요? 5시 30분. 퇴근 시간 30분 전. 얼른 준비하세요, 지현 씨. 빨리. 와, 대박. 저는 오늘 업무가 끝나서 이만 퇴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는 이제 길었던 하루를 끝내고 퇴근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브이로그 찍으면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신선하고 제가 일하는 이 업무 환경이나 일하는 모습을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참에 카메라 공포증을 조금 이겨내게 된 것 같고요. 제 개인 채널도 한번 파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구독해드리겠습니다. 승희 씨에게 SH란? 첫 디딤돌이다. 저는 제 첫 발을 SH공사에 내디뎠다는 거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남은 저의 발걸음도 앞으로 활기찬 그런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현 씨에게 SH란? 슈퍼 히어로입니다. 슈퍼 히어로 SH. 역시 기동차지 않나요? 남다르네요. 그러면 다섯 번째 브이로그 주자 바통터치 잘 받으세요. 화이팅! 안녕! 안녕!